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디로그의 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프터 먼데이 스몰 하울을 준비를 했는데요. 왜 스몰 하울이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올것 같은데, 그래서 여름 옷을 너무 많이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조금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 옷을 사기는 사야겠는데 너무 많이 사긴 좀 그래서 조금 조금씩 사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이템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애프터 먼데이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생각이고요. 거의 상의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웨이브 하프 터틀 탑입니다. 컬러는 크림과 블랙 색상이 있었는데 저는 크림 컬러를 골랐어요. 텍스처 자체에 크리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 드레쉬한 무드를 주는 탑인데요. 살짝 사선으로 짧게 떨어지는 슬리브 라인도 매력적이에요. 티셔츠처럼 편하게 착용할 수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블라우스 같은 무드를 또낼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보리 슬랙스와 함께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스타일링해 보았어요. 두 번째 아이템은 플리츠 하프넥 클린탑 카키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컬러 베리에이션이 다양했던 제품인데요. 카키 컬러가 특히 예뻐 보여서 망설임 없이 주문해 봤어요. 살짝 그레이 빛이 도는 카키 컬러에 가까워서 더욱 예뻤던 것 같아요. 일단 플리츠 텍스처로 굉장히 원단 자체가 얇고 시원하고 디자인도 미니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 입어도 잘 어울리는 탑이었는데요. 롱스커트, 슬랙스, 청바지, 하프팬츠 등등 두루두루 매치하기가 쉬웠고, 이런 미니멀하고 심플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투자하시면 좋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템은 같은 제품의 네이비 컬러입니다. 네이비 컬러는 컬러 때문인지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하프 슬랙스와 린넨 부츠와 함께 스타일링해 보았어요. 네 번째 아이템은 드라이드 니팅 히든 베스트입니다. 탄탄하게 니팅이 된 부클 텍스처의 베스트로 이렇게 후크로 오픈 클로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총 3개의 후크가 달려 있어요. 무엇보다 성글게 니팅이 되어 있어서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덥거나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시즌에 구애받지 않고 가을 시즌에는 여기에 롱슬리브나 셔츠, 블라우스와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데미지 데님 스커트와 매치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은 이너로 착용해 주었던 클래시 모달 슬리브리스인데요. 단품으로 착용해 줘도 좋고, 이너로 착용해 줘도 좋은 슬리브리스로 요즘 가장 잘 입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무엇보다 어깨 라인이 예뻐 보이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블랙과 아이보리 컬러 두 가지 색상을 구매했는데요. 아이보리 컬러는 특성상 비침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템은 소프트 부클 후드 가디건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요즘 팔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좀 걸치고 다녀야겠다 싶어서 구매했는데요. 이것도 부클 텍스처로 여름철 몸에 들러붙지 않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인데, 저한테는 살짝 맨살에 닿을 때 목과 어깨 부분은 조금 까슬거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살이 좀 약하신 분들은 맨살보다는 좀 반팔이나 이런 거 위에 입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집업 디테일과 후드 디테일이 또 있습니다. 캐주얼한 무드로 여름철 간단하게 걸치기 좋은 아우터입니다. 일곱 번째 아이템은 키티 데님 팬츠입니다. 저는 중청 컬러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보자마자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살짝 물 빠진 듯한 차분한 데님 컬러감과 스트레이트한 실루엣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한 팬츠입니다. 이름처럼 중간중간 고양이가 할퀸 듯한 와일드한 워싱이 들어간 게 포인트입니다. 이 팬츠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데일리 팬츠로 자주 입고 있어요. 데님 팬츠치고는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여름에 입기에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Y2K 스타일이나 살짝 오버 스타일링해서 매치해도 예쁘지만 저는 청바지의 매력을 좀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심플한 화이트 티셔츠에 스타일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류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떤가요? 진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되게 심플한데도 여름에 되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요 아이템들을 되게 돌려서 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액세서리를 한두 가지 정도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액세서리는 요 이어링인데요.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는 볼드한 요런 쉐입의 귀걸이에요. 이게 저는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가벼워서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저는 살짝 무게감 있는 그런 이어링을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게 솔직히 조금 아쉬웠다? 근데 오히려 장시간 착용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착용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그래서 약간 기분 내고 싶을 때 착용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의 상의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아니면은 약간 캐주얼한 그런 프린팅 티셔츠에도 은근히 언밸런스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요게 이렇게 무광으로 돼 있는 게 되게 포인트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요거는 이런 핀인데요. 헤어핀인데,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빅 사이즈의 이렇게 트라이앵글 헤어핀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헤어핀입니다. 요런 식으로 꽂았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보이지가 않네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앞머리를 이렇게 넘기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였는데, 앞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저두 가지 아이템까지, 액세서리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프터 먼데이 미니 하울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가을 하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하울을 준비를 할지 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브랜드나 아니면 쇼핑몰 있으시면은 한번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